후추 따러 저희 집에 왔는데, 이번 2020년 수해로 고추밭 상태가 이렇습니다. 물이 잠긴 고추들은 하나도 못 쓰게 다 죽었습니다. 올해 고추 1200포기를 심었는데,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 청양고추 2줄, 빨간고추 5줄 정도는 지금 전체 밭은 다 고추밭은 물에 잠긴 지 2주가 돼버려 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. 그래도 참 아이러니하게 수혜로 제가 할 일을 많이 줄었습니다. 근데 그나마 역사적인 홍수 피해를 주면서 고추밭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. 그래도 고추나무가 살아있는 곳은 그래도 고추가 꽤 많이 달렸네요. 아이고,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. 덥네요. 겨울 때 일할 때는 쉬멍쉬멍 하는 게 중요해요. 지금 폭염주의보 발령됐습니다. 하지만 뭐 고추 딸 때는 덥다고 고추가 안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쉬멍쉬멍 하면 되겠습니다.